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타입니다. 오늘은 후폭풍 시리즈 8탄이고요. 예. 자, 연락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연락이고 뭐고 정리를 할까? 예. 연락이냐 정리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는 4가지고요. 여러분 신중하게 자, 선택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후폭풍 8탄. 자, 연락을 할 것이냐 정리를 할 것이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타. 자, 후폭풍 8탄입니다. 자, 연락을 할 것이냐 정리를 할 것이냐 첫 번째 선택지고요. 잠시만요. 자, 후폭풍 시리즈 8탄입니다. 연락이냐 정리냐 저는 과감하게 정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연락이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여러분이 감정이 흔들리고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뭐 쉽게 말해서 꿈속에서도 나타날지 모르지만 이렇게 악마 무너지는 탑이에요. 절대 연락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기회는 지나갔다 버스는 떠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정리라고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전체의 타로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분한테 이렇게 좋은 소식이 올 거예요. 심판이고 카레 타로 냉정하게 조금만 기다리신다면은 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전체의 타로로 상징되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을 기다리시면 그 사람한테 온다는 거. 하지만 노인의 타로와 죽음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그분과 다시 연락이 이어지는 거 과연 그렇게 긍정적이지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죽음의 타로와 거꾸로 매달린 타로에 집중하고 싶어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딱히 연락을 먼저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려서 이루어지는 만남은 노인과 죽음으로 가요. 노인의 타로는 여기에서 그분이 아마 여러분에게 이 스타의 타로 기회나 조화 절제 균형 앞에 나타나서 말은 잘할 거예요. 말은 잘할 거지만 예. 그분이 써 변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순간에 여러분이 생각이 났던 거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죽음의 타로로 상징하고 있어요. 예. 이분과 다시 재회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후폭풍, 예. 여러분의 이미 한번 떠나버린 버스, 그 후폭풍을 극복하기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노인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변화하고 바꾸고 싶은 의지가 없는 분이신 거죠. 자, 완성의 타로 있고요. 연인의 타로 있어요. 차라리 이분을 깔끔하게 잊으셨을 때 전차에서 벗어나셨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어요. 좀 여러분 변덕, 예, 여러분 마음에 차지 않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눈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고 예, 비교 항상 비교될 거고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인연일지라도 그분은 여러분이 꽉 움켜주셨을 때 오히려 좋아질 수 있어요. 예, 사자의 타로 그리고 거꾸로 매달린 산에 그리고 교황으로 갑니다. 뭐 그렇게 처음에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갈수록 교황 진국이신 분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연락이냐 예, 정리냐 연락은 절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의 감정이 움직였고 그분이 꿈속에서도 나타날 만큼 그리운 시기인 것만은 맞아요. 하지만 악마와 무너지는 탑입니다. 예. 연락은 절대 비추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리냐? 예, 정리하셔야 돼요. 자, 가만히 있으시면 그분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이제 이렇게 마법사의 타로 있죠? 일이 잘 풀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일이 잘 풀리세요. 그 행운의 타로도 같이 움켜쥐고 계신 분이세요. 일이 잘 풀리고 그 다음에 행운이 다가오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늦지막히 여러분이 생각이 납니다. 연락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그분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죠? 이렇게 노인의 타로로 상징되는 그분은 뭐 바뀐 게 아니에요. 그냥 일이 잘 풀리고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여러분이 생각났을 뿐이에요.
자, 그분과 관계를 이어가신다면 이렇게 죽음입니다. 죽음. 또다시 도돌이표 반복될 뿐이에요. 자, 완성의 타로, 그 다음에 변덕의 타로, 그 다음에 연인의 타로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 죽음으로 가지 마시고 이 황제, 아, 이 전차를 극복하시면 새로운 인연이 있어요. 자, 여러분 마음에 잘 차지 않겠지만 그분한테 기회를 주시면 이렇게 완성, 그리고 힘, 그분은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사내로 상징되는 여러분의 어떤 스타일도 아니고 인연도 아닐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기회를 줘보세요. 그럼 이렇게 믿음직하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이 교황이 될 겁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연락비추 정리 원추 정리하실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키워드 타로 세 장이 남아 있는데요. 이 키워드 타로 세 장을 이용해서 자, 이분 새로운 인연을 만났을 때 어떤 미래를 펼쳐지는지 살짝 내다보도록 할게요. 자, 순서가 중요하죠. 둘,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할게요. 자, 이 전차를 극복하고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예, 앞날이 펼쳐지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황제고요. 그 다음에 냉정의 타로 나와줬죠. 그리고 이렇게 태양의 타로. 예. 자, 여러분은 냉정하게 그분을 예, 지켜보실 거고 관찰하실 거고요. 자, 그분이 교황에서 황제로 변합니다. 예. 오히려 여러분은 뛰어넘으실 거예요.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을 거고 여러분은 좀 이 사람이 뭐 황당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의 타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 태양으로 상징되는 전혀 새로운 예, 완전히 다른 예, 세계를 아마 경험하시게 될 거고요. 이로 인해서 자, 흑폭풍을 극복하고 예, 재회가 아닌 예, 또 다른 연애를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정리. 그분에게 연락하시는 거 비추합니다. 예. 지금 그분이 굉장히 많이 생각날 거예요. 하지만 비추, 악마하고 무너지는 탑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가만히 계셔도 어쨌든 연락은 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마법사, 일이 잘 풀리고 행운, 여유가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연락이 올 거예요. 자, 기다려 보시죠. 그리고 그분에게 연락이 왔을 때 예. 과연 잘 될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분은 노인입니다. 변하신 분이 아니에요. 변화의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분 때문에 여러분의 앞길이 막혀있다. 새로운 인연이 막혀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인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차겠지만 그분에게 기회를 좀 주시면 그분이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있는 사내에서 황제로 갔다가 예, 교황으로 갔다가 황제로 가는 거예요. 자, 힘이 점점 세져요. 결국은 예, 냉정한 게 그분을 판단하셨던 여러분의 머리 꼭대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태양 아주 긍정적이고 재미있고 즐거운 연애 새로운 세상을 이분이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예. 후폭풍으로 갔다가 새로운 인연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만족스러우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첫 번째 선택지 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후폭풍 8탄 예, 연락을 할까 정리를 할까 연락하지 마시고요. 예, 정리해버리시고요. 새로운 사람을 과감하게 받아들이시길 추천합니다.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풍 8탄이고요. 자, 연락을 할 것인가 정리를 할 것인가.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타로를 준비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후폭풍 8탄이고요. 연락할 것이냐 정리할 것이냐. 자, 그 사람. 자, 연락하세요. 무조건 연락하세요. 자, 오늘 연락하시고 내일 연락하시고 내일 모레 연락하시고 그냥 계속 연락하십시오. 자, 말씀 좀 드려볼까요? 여기 악마의 타로 있죠? 그리고 쭉 내려오면 죽음과 무너지는 탑과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같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연락하다가 아주 더러운 꼴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완전 쪽팔리고요. 그분한테 문전박대를 당하고요. 진짜 무슨 예, 정말 비참할 거예요. 하지만
자, 노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노인의 상태에 계신 이분을 잠을 깨워야 돼요. 노인을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자, 어떡하죠? 예, 노인을 데리고 100m를 한 20초에 주파시켜야 됩니다. 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겠지만 무조건 연락하세요. 자, 그분을 움직이려면 이렇게 전차와 태양으로 상징되는 무조건 연락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저 노인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움직이려 하지 않으시는 게 문제지. 예, 여러분은 예, 이렇게 스타, 결론의 타로 스타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 황제예요. 예, 이분의 예, 가능성을 믿으시고 예, 무조건 돌진하십시오. 여러분이 예, 좀 창피할 수 있고 예,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예, 기회는 지금입니다. 뭐 좋아하는 사람 있다면 한번 걸어 보시죠. 예, 그것도 예, 특권 아니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예, 누가 좋아하면 슈퍼 을이 돼요. 예,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걸어 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법사의 타로 조금 여러분의 능력이 올라가는 시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예, 완성의 타로, 행운의 타로. 그나마 여러분이 창피를 당하는 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많이 받쳐줄 거예요. 상황이라든지 그런 게. 누구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광대의 타로.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 자신이 약간 이해할 수 없어요. 정신병자 같아요. 예. 하지만 어떡하죠? 네, 이분을 잡고 싶으시다면 이 악마 그냥 돌진하셔야 돼요. 뒤에 보지 마세요. 그냥 앞만 보고 직진하십시오. 아주 냉정하게 칼의 타로, 그 다음에 이렇게 힘의 타로. 여러분이 이분을 잡기 위해서 예,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부어도 될똥 말똥이에요. 그러니까 후회를 남기지 마시고요. 연락하시고 또 연락하세요. 자, 죽음과 무너지는 탑, 그리고 거꾸로 매달린 산에 정말 창피할 거고요. 여러분은 정말 온갖 수모를 다 당할 겁니다. 자, 그런데도 저는 예, 연락을 추천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슈퍼 을입니다. 여러분은 예, 좋아하는 사람을 붙잡아 보세요. 한번 여기 변화의 타로 있고 예, 스타의 타로. 다행스러운 것은 그분도 어느 시점에서는 변화할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달로 상징되는 변화의 타로가 이렇게 스타 예, 별 옆에 있어요. 그 얘기는 밤에 달도 떴고 별도 떴습니다. 예,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언젠가는 받아주실 거라는 거. 자, 이 결론만 믿으시고요. 무조건 돌진하세요. 악마의 카드의 영향 아래 있고 노인의 타로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움직이지 않으실 거라는 거, 여러분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실 거라는 거 예, 느껴지시죠? 예,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렇게 황제와 태양으로 상징되는 그분한테 들이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행운의 타로와 완성의 타로가 여러분 주변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일은 의외로 잘 풀릴 거예요. 연락하시면 그분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상황이 많이 펼쳐질 거예요. 예,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거 주변에서는 예, 광대의 타로,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예, 다행스러운 거 아까 말씀드렸죠? 연인의 타로, 그분이 반응은 있어요. 반응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히려 좀 감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들이받을 수 있겠죠? 예, 그런 거를 에너지 삼아서 그래, 네가 움직이지 않아? 내가 부셔버리겠어. 아시죠? 연락하시고 또 연락하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죽음, 무너지는 탑, 그냥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주르륵 나와줬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가고 단단히 하시기를. 예. 그리고 밤하늘에 달도 떴고 예, 별도 떴어요. 예. 그분이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봐 주시고 언젠가는 움직여 주실 거라는 거. 자, 이런 과정을 믿으시고 한번 돌진해 보시기를. 자, 그럼 지금 저는 키워드 타로 세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쭉 말씀드렸어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그냥 무조건 연락하셔라. 다른 거 다 볼 거 없어요. 그리고 노인 잘 움직이지 않으시는 그분을 데리고 예 끌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 자, 이분을 어떻게든 끌고 나왔습니다. 그 뒤에 미래를 살짝 내다보도록 할게요. 이 세 장의 키워드 타로로 예 그분과의 뭔가 재회 인연이 다시 새롭게 이어졌을 때 미래를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폭풍 8탄이고요. 자, 시원하게 연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리를 할 것이냐. 자, 두 번째 선택지는 무조건 연락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자, 감정의 타로. 여러분은 드디어 그 사람 마음을 얻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심판의 타로. 아, 이거 알까리한데요. 자, 심판의 타로 뒤에 예, 새로운 소식. 예, 제가 말씀드렸죠? 예, 조금만 힘내세요. 힘내셔서 부딪히면은 이렇게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실 거고, 새로운 소식은 타로에서 좀 긍정이죠? 예, 곧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말해줄 거다라는 굉장히 희망적인 타로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 볼 거 없습니다. 예, 그냥 무조건 들이받으시고요. 예, 먼저 연락하세요. 예, 그분을 연락을 기다린다고 죽도 밭도 안 됩니다. 연락할 것인가? 무조건 연락하세요. 정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리한다고 정리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자연스럽게 예, 기회가 예, 찾아올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계속 연락하고 들이받으면 이분이 조금씩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어떤 관계 발전의 기회가 주어질 거다. 여러분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 제가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굉장히 쪽팔리고 굉장히 무시받을 수 있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예. 그렇게까지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마음을 얻은 뒤에 그 다음에 괴롭히세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두고두고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는 거는 예, 그분이 예, 그럴만한 가치는 있기 때문이에요. 저 황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분은 충분히 자,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세요. 예, 여러분 힘내시고요. 자, 8탄 연락을 해? 정리를 해?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쟁취하세요.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 자, 훅폭풍 8탄입니다. 자, 연락을 해, 정리를 해. 자, 세 번째. 자, 훅폭풍 시리즈 제 8탄. 제 세 번째 선택지고요. 자, 연락을 해, 정리를 해.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락하세요. 무조건 연락하세요. 하지만 연락하는 것까지입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계세요. 연락하신 다음에 자,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정리를 하실 건 아니고요. 자, 한번 찔르시고 가만히 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서시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매달린 산에 악마로 상징되는 네. 불리한 거, 억울한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여러분이 다 뒤집어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연락 한번 하시고 가만히 계십시오. 왜냐면 이렇게 광대의 타로, 그 다음에 감정의 타로. 자, 아까 좀 비슷한 경우인데요. 이분이 자꾸 눈에 밟히고 생각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연락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안 하실 수 없어요. 왜냐면 자꾸 머릿속에서 이분이 빙글빙글 돌아가니까요. 자, 연락하십시오. 힘의 타로, 이거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연락을 하라는 그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하지만 한 번만, 딱 한 번만 찔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반응을 바로 보일 거예요. 연인의 타로. 자, 그리고 방패의 타로, 여러분은 가만히 계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가만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마이너스적인 요소들, 헤어지면서 일어났던 모든 불만사항을 여러분이 다 뒤집어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다 지나가게 만들 겁니다. 이제 뭐 거꾸로 매달린 사내와 죽음의 타로가 같이 있어요.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펼쳐질 거고요. 훅 지나갈 때까지 여러분은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가만히.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다시 자, 알아서 마음에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자, 이 타로의 한 가운데 있는 키워드가 바로 완성을 나타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락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자, 정리는 아니고요. 연락이고요. 완성입니다. 사랑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자, 그리고 힘이 타로 여러분이 조금 근질근질 할 거예요. 자, 거기까지 연락하시는 것까지 그러면 인연이 바로 이어질 것이고요. 나머지는 가만히 계시면 알아서 살살살살 순리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 이유는 자, 마법사로 상징되는 여러분의 매력이 발산되는 시기예요. 매력 뿜뿜의 시기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기고요. 대인관계라든지 예, 모든 게 다 좋아지는 시기예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그분이 알아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혼자서 정리 다 끝내고 이제 여러분은 다시 좋아하는 예, 그 좋은 모습만 예, 그 눈에 그 사람의 눈에 들어올 거기 때문이에요. 자, 변덕의 타로. 근데 여기서는 변덕이 아니라 저는 변화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변화가 올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그분이 알아서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힘이 쫙 빠져서 다시 변화해서 여러분 앞에 힘이 쭉 빠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인연이 시작될 거예요. 그냥 연락만 한번 하시면 돼요. 자, 무너지는 탑 있죠? 황제 있죠? 자, 그분의 불만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한번 인연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만 알아두세요. 자, 조화 절제 균형. 여러분이 그래도 조금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노인의 타로가 있습니다. 노인의 상처를 보듬어 주듯이 예, 병간호 하듯이 그분의 예, 이 다친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냉정함의 타로, 그다음에 교황의 타로, 그다음에 전차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칼같이 행동하려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교황의 타로 이것저것 재는 게 많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전차의 타로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끌려왔다면 이분은 이제 여러분을 끌고 가려 하실 거고요. 자신의 주장을 많이 할 거예요. 차라리 자신의 주장 많이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예, 그렇죠. 그래야 답답하지 않고 예, 좋은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이 세 번째 선택지 한 가운데 있는 타로는 이렇게 완성이에요. 여러분 한번 탁 찔러 주시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그러면 예, 이 남자분이 알아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힘이 쭉 빠져서 정리를 쫙 끝낸 뒤에 여러분에게 예, 다시 인연의 시작을 알릴 것입니다. 예. 훅폭풍. 야, 약간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오늘은. 자, 연락 한 번만 툭 해주세요. 그럼 쫘라락 예, 도미노가 다다다다다 쓰러지듯이 사랑이 이루어질 겁니다. 완성을 향해 쭉 갈 거예요. 자, 노인의 타로 말씀드렸죠. 그분은 예, 상처,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깊습니다. 일단 한번 예, 인연이 다시 이어진 뒤에는 많이 많이 보듬어 주셔야 돼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갑자기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고 자신의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런 거 좀 예쁘게 봐주세요. 그러면 좋은 인연으로 이어져 갈 것 같아요. 자, 저는 키워드 타로 세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 카드 타로로 예, 이분과의 연인 사이가 다시 되고 그 이후의 앞날을 잠시 좀 내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연락이냐 정리냐 연락 한번 하세요. 푹 찔러주세요. 그분이 알아서 와다다다다다 여러분에게 달려올 겁니다. 예. 그리고 가만히 계시라는 거 연락 한번 하고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라는 거 뒤로 빠져서 지켜보세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이 하실 역할은 그냥 우쭈쭈 우쭈쭈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의 다친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주세요. 자, 그러시면 좋은 연인 관계로 발전될 거고요. 자, 그 뒤에 조금 앞날을 내다보도록 할게요. 살짝 내다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악마. 하, 이분이 아주 대단하시겠네요. 맺힌 게 많아요. 자, 행운. 그리고, 예. 태양. 예. 사실 요거는 조금 만만치 않습니다. 악마의 타로가 나와줬다는 건 여러분이 참지 못하고 여러분 스스로 깨버릴 수가 있어요. 이 관계를 지금 후폭풍이었고 연락을 할 것이냐 정리를 할 것이냐.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이 좀 마음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연락하시면 예,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근데 요거 이제 좀 달라질 거예요.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그분이 여러분들한테요 뭐 말도 많고요. 자, 그게 너무 눈꼴이 싫어서 여러분이 이 관계를 애초에 박살을 내버릴 가능성이 큰데 예.
제가 하나 조언 드릴게요. 그냥 좀만 참아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맺힌 게 많으면 그러겠습니까? 조금만 참아주시면 이렇게 행운과 태양 좋은 관계로 발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 나쁘게 보지 말아주시고요. 예쁘게 예쁘게 봐주세요. 예. 자, 어떻게 보면 이분은 굉장히 일편단심이에요. 여러분만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연락 한 번에 이렇게 와다다다다다 여러분에게 달려오실 분이라는 건 예, 그만큼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계신 분이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니까요. 절대로 부정적인 거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태양, 이렇게 행운, 긍정적인 거 바라봐 주시고요. 좀 말을 조금 막 한다든지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해도 모른 척 좀 끌려가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좀 이분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신다면 정말 좋은 분과 인연이 다시 한번 활짝 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후폭풍 8탄이었고요. 이거 연락을 해, 정리를 해, 연락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제가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연락하세요. 연락하시면 아주 잘 풀어질 겁니다. 자, 세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타. 폭타. 훅폭풍 시리즈 제 8탄이고요.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이거 연락을 해, 정리를 해. 한번 알아보죠. 자, 훅폭풍 시리즈 그 여덟 번째고요. 자, 연락을 해, 정리를 해.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정리를 하겠다는 그 굳은 결심부터 버리십시오. 자,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연락을 한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한다, 예, 그 생각부터 버리세요. 그리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예. 뭐가 됐든지 간에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뭐 쟤는 여기까지, 쟤는 저기까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이 관계에 좀 불만일 수 있으시지만 그냥 예,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시작하세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정리를 하겠다는 그 굳은 결심부터 좀 내려놓으시기를 제가 요청드리고 싶고요. 이제 인연, 연인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아직 끊어진 게 아니에요. 예, 후폭풍이라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예, 후폭풍이라고 볼 것도 없는 거 없을 것 같아요. 떨어져 있는 시기 뭐 그런 거를 보지 마시고요. 거의 뭐 이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저기 여기 냉정의 타로 있고요. 근데 변화의 타로, 그 다음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여러분은 변화하겠지만 예, 그냥 좀 가만히 계셔보세요. 예, 가만히 계셔보시면 이렇게 광대의 타로, 스타의 타로 좋은 기운이 지금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잘라버리고 예, 거꾸로 매달려 있다. 자, 그런 예, 마음에 정하셨는데 그거를 좀 내려놓으세요. 자, 이렇게 그분의 예, 기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마법사의 타로, 그 다음에 전차의 타로 여러분에게 조금씩 한 발씩 다가오고 계시니까요. 그만 뭐 잘라버리겠다 그런 마음부터 버리시는 게 좋으세요. 자, 여기 무너지는 탑타로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딱 정하시는 게 예, 여러분에게 마이너스예요. 그분이 돌아왔을 때도 예, 속마음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현재 상태로 봤을 때 그분은 이렇게 황제지만 노인이에요. 좀 힘이 좀 빠져있다. 이런 에너지를 좀 채우셔야 될 시기예요. 그러니까 좀 놔두시고요. 자, 이렇게 감정의 타로와 예, 죽음의 타로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드시겠지만 예, 뭐 좋아하는 사람 기다리는 거 누가 뭐라고 하나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이렇게 교황의 타로에서 완성의 타로로 이어질 거고요. 예.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인연이에요. 뭐 거리가 떨어져 있던 시간이 얼마 아무리 떨어져 있든 헤어진 게 아니에요. 아마 두 분은 이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정리를 하겠다 예, 그런 굳은 결심부터 내려놓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연락 큰 의미 없습니다. 연락을 하시거나 정리를 하시거나 큰 의미 없습니다. 예, 그냥 정리를 해야겠다 내가, 그런 굳은 결심부터 내려놓으세요. 예. 자, 그분한테 조금씩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법사, 그 다음에 전차의 타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분이시니까요. 기다려주세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감정의 타로, 죽음의 타로. 예, 미칠 것 같죠? 예, 괜찮아요. 예, 기다리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곧 마음이 조금 심란한 게 정리될 거예요. 자, 이런 시기는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그냥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혹시 이런 시기에 혼자만 예, 조금 괴로움을 견디시는 게 낫지 주변 사람들까지 이렇게 무너지는 탑으로 만들지 마세요. 예. 그건 좋지 않습니다. 이 죽음을 주변으로 오염시키지 마세요. 괜히 막 인상 쓰거나 예, 그리고 예, 상대방을 아프게 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냥 혼자서 견뎌내십시오. 자, 그게 완성이에요. 자, 이제 세 장의 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심판과 힘과 태양. 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뭐 그분이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겠죠. 힘과 태양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앞날이 예상됩니다. 저는 이 타로만큼은 이 결론의 타로, 키워드의 타로를 빨리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딱 펼쳐졌어요. 예, 그분이 언젠가는 짠 하고 여러분 앞에 나타났고, 자, 연락을 해, 정리를 해. 연락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정리. 예, 정리하겠다는 그 마음부터 내려놓으세요.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뭐 힘드시겠지만 이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났단 말이죠. 완성. 그래서 심판과 힘과 태양이 같이 있어줬어요. 그 다음의 미래를 살짝 내다보도록 할게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자, 볼까요? 악마. 참 쉽지 않네요. 행운.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식. 자, 근데 여기서만큼은 이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 떠나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악마를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니까. 행운. 자, 그 사람이 돌아왔다. 태양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짧은, 아주 짧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거고요. 그분은 다시 악마가 돼서 여러분을 떠나갈 거예요. 예, 이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그분과 재회를 하신다고 해도 그분은 금방 떠나가실 분이에요. 항상 이런 떠나감에 대한 예, 그런 기운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한 곳에 머물러 있으신 분이 아니란 얘기죠. 아, 자, 쉽지 않네요. 자, 태양. 이 태양과 이 행운의 기운을 조금 길게 가져가시려면은 제가 어떤 조언을 드려야 할까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찾아보고 있고요. 인연은 이어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다는 마음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자,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자, 정리한다는 이 마음부터 버리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는데 말을 좀 바꿀게요. 이분을 좀 냉정하게 바라보세요. 예, 떠나감을 생각하고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떠나간다는 것까지 계산을 머리에 두고 다시 재회를 시작하는 분이세요. 자, 정리한다는 거 너무 벗어 던지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그분을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요소요소마다 태클을 걸어주셔야 돼요. 자, 기다리다가 그분이 짠하고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오케이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거는 네가 잘못했고 이런 건 다시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다. 이거 초반부터 다 짚고 넘어가세요. 자, 그렇게 하고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실 거면 그냥 좋아서 시작하시면 또 반복될 뿐이에요. 거기에 대한 조언은 제가 틀림없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태양의 기운, 행운의 기운을 좀 길게 가져가시고 예, 끝까지 내 사람으로 붙들어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악마가 돼서 금방 떠나가는 이분을 붙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자, 그냥 오래간만에 보고 예, 다시 내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난 만족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체크하고 따지시고 이분을 귀찮게 만드세요. 이분이 여러분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냥 갑자기 떠나갔다 갑자기 와도 쟤는 저기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하나 체크하시고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시면 예, 이 태양과 행운의 기운을 여러분이 좀 오래, 그리고 어쩌면 영원토록 이분을 붙잡고 여러분 옆에 놔둘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후폭풍 8탄이었고요. 이거 연락을 해, 정리를 해.
자, 네 번째 선택지. 연락하지 마시고요. 정리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분에게 좋은 기운이 들어차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연락이 다시 올 겁니다. 하나의 주의사항. 다시 나타났다고 해서 마냥 좋아만 하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이분을 귀찮게 하는 연애하시기를. 그럼 오래 가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번째 선택지,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